궁금해 하시는 것도 속 시원하고 알기 쉽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커네이션 관련 질문을 따로 모아봤습니다. 먼저 캐비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 중형 기종 뭐 887, 에이서, 736, 746 등에 장착이 되는 A사 캐빈의 품질이 좋지 않고 사용상 굉장히 불편합니다 라고 해 주셨습니다. 개발팀, CR 개발팀의 김동환 선임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A사 캐빈의 경우 수동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부품이 좀 많이 나누어져 있고요.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자동 수산 전용 캐빈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 개발 컨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캐빈을 간편하게 접고 펼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이제 접고 펴는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요. 구조 자체를 일체화 시켜서 편의성을 최대한 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하실 때 최대한 넓은 공간에서 작업하실 수 있도록 내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 캐빈 같은 경우는 시제품 제작 중에 있고요. 테스트가 완료되고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고객님께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품 영상은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 크레인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크레인 개발팀의 김동환 선생님은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역시 서비스 기간에 대한 질문이네요. 서비스 기간에 대해서 고객님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크레인 AS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고객 지원 팀장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크레인의 무상 보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레인의 무상 보증은 구성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크레인의 구성품은 재관물, 유압기기, 전장품, 소모성 부품으로 구분되며 고객님께서 쉽게 알 수 있도록 도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부품별 보증 기간이 다릅니다. 보시는 화면을 캡처하셔서 확인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크레인 역시 당사 서비스 지정점에서 순정 부품을 사용한 경우와 취급 설명서에 명시된 정상적인 사용에서만 무상 보증이 가능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춤 팀장님은 목소리가 거의 성우입니다, 성우.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네. 우리 에이서 김동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분들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이 고객 소통 채널이랑 제품 홍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런 질문은 이제 아무래도 고객분들께서 저희 수산 중장비에 엄청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주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제가 간략하게 드리면 저희는 작년부터 수산 중공업과 수산 CSM을 온라인 소통 채널을 지금 보고 계시는 수산 중장비 유튜브 채널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서 고객분들과 적극적으로 지금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품의 성능이나 사용상 관리 방법, 그리고 제품 사용 고객 인터뷰 등 저희가 이제 필요하신 자료들을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기 쉽게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저희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같은 경우도 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 보시면 정말 좋은 정보랑 팁이 많이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담지 못한 혹시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바로 신속하게 확인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저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런 내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양방향 소통하는 영상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역시 설명을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산중공업과 수산CSM 통합한 수산중장비 첫 번째 유튜브 방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고객님께서 궁금해하신 점을 항목별로 내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고객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진행을 하였지만 아무래도 이게 방송이 처음이라 좀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끄럽습니다. 첫 방송이니만큼 고객님의 많은 이해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에서 좀 부족한 점이나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의견 하나하나가 모두 수산 중장비 방송에 큰
큰 힘이 됩니다. 고객님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